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를 구제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무원들에게 가해진 압박이 청와대가 뇌물의 대가로 특혜를 주려고 했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롯데는 부정청탁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한 기재부 공무원들은 2015년 말 롯데가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에 면세점 수를 늘려보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검토하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3월로 기한까지 정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직원들은 청와대 지시를 따르기 위해 외부의 연구 용역을 맡기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허가 수를 2개에서 4개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고 이는 특혜 시비에 대비해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면세점 사업 연장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은 탈락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부정청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한동안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다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석 예정이었던 천홍욱 관세청장은 감사원 발표 이후 힘들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